어제 재판에서 안 의원은요, 자신은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고 이 공적 대상인 최 씨에 대해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한국 특검이 독일과 공조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요즘 유튜버로 나선 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재판 내용을 보고서 또다시 안 의원을 비판하는 그 콘텐츠를 올렸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유라 씨는 안 의원의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강한 울분을 터뜨렸는데요. 독일에서 확인된 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변호사 수준도 이 안민석 의원의 수준이라면서 끼리끼리 열심히 하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독일 검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데 이 사람이라면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과거 이 정 씨가 안 의원을 비판했던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안민석이 저한테 숨겨놓은 300조가 있다고 그랬죠. 저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정말 영어까지 다 틀렸거든요. 저는 안민석 때문에 망친 제 인생을 생각을 하면 진짜 이가 갈리고 안민석 의원은 앞으로 이제 나락 갈 일만 남았죠.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사과 안 한 이상 본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.